서울대를 처음 딱 입학했을 때 약간 서울대 역시 다르다. 이 학교는 역시 다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튜디오샷 5기 신입 크리에이터 구구, 순돌, 해나입니다. 와!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공학번으로 재학 중인 양현규입니다. 제 닉네임은 구구인데요. 제 아까 이름이 규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여운 척할 때 규 이렇게 자주 하는데 네,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구구라고 짓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재학 중인 황준영이라고 합니다. 순돌 보이지 않나요? 돌같이 생겼다고 해서 제 이름은 최지윤이고요. 전 서울대학교 이공학번 자유전공학부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언제나 해가 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의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와, 빛이 나요. 나는 요즘 스트릿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버핏 옷들도 굉장히 많이 입는데 특별히 이런 패션을 즐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순돌! 딱사랑하는 그녀가 너를 좋아했다. 그녀들은 다 싫어했어. 해나, 힙합 공연을 한번 봤어. 그때 매료가 된 거야. 막 빠진 거야. 제가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순돌! 순돌! 살쪄서 숨기려고! 정답! 우와, 진짜로? 야, 진짜로? 이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내가 고등학교 때 살이 진짜 많이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체형이 드러나는 옷을 피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약간 멋있으면서도 약간 체형도 숨길 수 있는 옷이 이렇게 스트릿 류의 옷이어서 그렇게 많이 입고 있습니다. 오케이. 살 빼면은 좀 이렇게 멋있는 옷들도 많이 입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면접을 봤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완전 멘탈 깨지고 나 망했다 싶었을 때가 있었어. 왜 그랬을까? 나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해나! 교수님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이렇게 자고 있었구나. 차라리 그게 나. 해나, 그 전에 영화를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멘탈이 이렇게 약간 그 영화에 그게 남아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거야. 뭐라고 못했을까? 어떤 대답을 못했냐고? 인성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인성이요? 아닌가? 아니 뭐 자기소개 하세요 이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말머리 막혔어. 그치 약간 당연한 질문 같은 걸 거. 정답. 서울대학교 면접을 볼 때 영화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근데 긴장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 긴장을 풀어버린 거야. 뭐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감동하고 준비해서 다 까먹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학생은 단점이 뭔가 이러는 거예요. 단점이 뭐라?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멋있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와. 그때 멘탈 깨져가지고 저는 멘탈이 약해요. 이랬던 경험이 있었다. 어쨌든 뭐 붙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두 번을 연속으로 고대 친구들을 만났다가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였을까요? 순돌! 오케이. 아니 고대가 연세인가 안될 것 같아. 나 다쳤는데 연고 좀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야. 고대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수했어. 고연전이라고 했어. 맞아,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대는 무조건 연고전이라 부르고 고대는 무조건 고연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고대 친구들이랑 두 번 연속 놀다 보니까 걔네가 계속 고연전 이러니까 다음 날 친구를 만났는데 너 고연전 갈 거야?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나온 거예요. 마이 아이덴티티를 갑자기 파괴된 느낌. 흔들잖아요. 아니죠. 제 마음만큼은 영원히 자 여기까지. 스튜디오 사랑합니다. 서울대 사랑합니다. 서울대를 처음 딱 입학했을 때 약간 서울대 역시 다르다. 이 학교는 역시 다르다. 이런 느낌을 딱 받은 뭔가가 있어. 사건이 있었어. 순돌! 학교가 너무 커! 그것도 좀 충격이긴 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구구! 네.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 자기 애가 뿜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저희 애가 좀... 저희 애가 조금...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시킨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역시 서울대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술만 퍼마시고 막 미친 듯이 노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구나 이 느낌을 딱 받았는데 인권 교육 이런 걸 먼저 했던 거 아니에요. 순돌 네. 찐으로 공부를 시켰다. 네, 이걸 일단 정답 처리를 할게요. 진짜로? 저희한테 호모데우스라고 유발 하라리 책을 500쪽 넘는 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숙제로 시켜서 새내기 대학 때 독서 토론을
이게 서울대학교가 명문이라고 하는 아하. 이유구나. 서울대는 그냥 술을 퍼마시고 이런 학교가 아니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좀 첫 인상이 강렬했다라는 아.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학문적인 어 그럼요. 학문에 발고 닿고 여러분 피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봤어요. 이제 오기 크리에이터로 처음 들어와서 많이 설레는 마음인데요.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할 마음에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한 상태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처음 하는 상황이라 또 어리숙한 부분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따뜻한 시선으로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 처음 쉬고 좀 잘하지 않았나요? 겸손. 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열심히 하는 모습 바탕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웃음 팡팡 터지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테니까 이제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아,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 아, 서리.